경제는 민주당 브리핑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브리핑입니다. 연말이 되니까 내년도 어떻게 될까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무역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내년도 1분기, 1, 2, 3월에 수출 경기가 어떨 것이냐. 내수는 뭐 계속 어려울 텐데요. 수출 경기가 어떠냐 보면은 4분기보다 조금 약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의 가장 중요한 부품을 차지하는 무선 통신고기, 핸드폰, 반도체, 자동차 이게 3대 축입니다. 3대 축들이 그런대로 유지는 되겠지만 우리의 기대만큼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정부가 계속 얘기하듯이 2023 상저하고 지금이 고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1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다시 하락하는 내년엔 상고하저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체감되기에는 아직도 많이 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경총에서 조사했는데요. 내년도에 긴축 경영을 할 거다라고 응답한 비율이요. 계속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들은 52.3 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런 긴축 경영을 했는데요. 긴축 경영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거는 요즘 인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래서 필요 인력이 부족한 데는 뭘 해줘야 됩니까? 라고 봤더니 300위 이상에서는 다양한 인력 운영을 위한 인력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인력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선거에 민감한 이슈입니다. 현 정부는 지금 이런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은 하나도 안 내놓고 대신에 정책위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양도세, 주식 양도세를 10억에서 50억으로 올리는 이런 포퓰리즘 정책만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야 합의로 하기로 했던 거죠. 그것도 오늘까지 주식을 매매해야만 되는데 지난 주말에 서둘러서 허겁저겁 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공매도 문제도 한번 보십시오. 날짜를 정해놓고 이 기간 중에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주가가 얼마 아래로 떨어지면 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해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1,400만 투자자들은 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연말에 갑자기 양도세 기준을 상향시키면은 이것을 예상하고 11월, 12월에 이미 코스닥 주식이라든가 많은 기업들을 파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라는 거죠. 1,400만 투자가들은 정부의 이런 정책들을 놓고 보면서 투자를 늘리기는 커녕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부 스스로 불확실성을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그림을 놓고 보시면 한국 경제의 주소입니다. 주식은 경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을 보시면은요, 사상 최고가. 일본도 3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죠. 에너지 값 올라가고 하면 독일도 최고가예요. 그런데 한국만 놓고 보시면은요, 고점 대비 20%나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1,400만 주식 투자가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은 정부의 개념 없는 정책들, 선거용 단기 정책들, 시급히 서둘러서 내는 아무 준비 없는 정책들의 누적된 효과가 바로 세계 평균 대비 한국 주가가 20% 이상 싸져 있다는 얘기죠. 현 정부는 선거용 정책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